네, 세종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이제 문항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문항을 보도록 하죠. 일반 문항, 이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 뭐죠? 다음과 같은 이제 요와 같은 그림 모양의 이제 용기가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요만큼 용기의 높이가 y일 때 단면은 이와 같은 원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구 모양의 이제 용기인데. 단면 원의 반지름은 높이가 y일 때, 밑바닥부터 y만 높이일 때, 요, 이제, 반지름은 루트의 20 빼기 y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주어진 거냐? 시가 t에,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그 변화율이 81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초당. 요와 같은 변화로 요 이제 용기 안에 이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구하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제 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일반 소문항을 보도록 하죠. 만약 높이가 9일 때, 높이가 9, 다시 얘기해서 9cm죠. 이제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높이가 이제 9일 때, 이제 높이가 9가 되는 이제 t의 값을 구해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기에는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t 시간 동안에 vt를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니? 이제 시각 t에서의 물의 용기의 부피, 용기의 부피 또는 뭐 용기 안에 물의 부피, 그래서 용기 안에 물의 부피라고 듣도록. 그러면 이 VT에 대한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 거니? 초기 값 더하기 이 V의 미분을 적분을 하죠. T 0부터 T까지 T 시간까지. 뭐, 아 이거 같은 변수 쓰면 안 되죠. 요 V의 미분을 적분을 하면 얘가 이제 뭐 VT 시간일 때의 값은 이와 같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V의 미분을, 변화율을 적분을 하고, t시간까지 적분하고, 그다음에 초기 값이 주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이 이제, 초기 값이 주어지면, 초기 값 V0 더하기 0부터 t시간까지 적분한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게 VT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V의 미분, 그러니까 V0는 0으로 주어져 있고, V의 미분 S는 뭘로 주어져 있죠? 네, 여기 문항에 주어져 있듯이 문항에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문항에 네, V의 미분은 T는 네, 81 초당 81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81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 81 파이. 예, 적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뭐죠? 뭐 당연히 이거 적분하면 뭐 상수의 적분이니까 82의 파이 t. 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식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 거니? 자, 요 높이가 y일 때 여러분들 주어지는 거는 루트의 20 y 빼기 y 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또 저걸 적분하면 여러분들이 이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의 부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자, VT는, 시간일 때 물의 높이는 HT라고 했어요. T 시간일 때 물의 높이는 HT라고 했어요. 그래서 HT까지 적분을 하죠. 자, 각각이 뭐야? 각각의 단면은, 뭐, 이때는 루트의 20y 빼기 y제곱이 요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 단면은, 원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네, 루트의 20y 빼기 y의 제곱, 네, 얘를 의 제곱을 적분하면 우리가 vt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계산을 해보면 뭐 20y 빼기 y 제곱의 루트의 제곱이니까 결국적으로 뭐 적분의
20의 y 빼기 y의 제곱에 dy. 그래서 얘 계산 결과는 뭡니까? 파이 곱하기 10의 뭐 y의 제곱 빼기 3분의 1의 y의 3승. 어디서 0부터 h까지의 적분이죠? 네, 그래서 얻는 거는 파이 곱하기 10의 ht의 제곱 빼기 3분의 1의 ht의 3승. 네, 이와 같은 것을 얻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요것과 요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얻는 식은, 그래서 네, 뭐 파이는 다 없애주고 뭐 양쪽에서 다 없애주고 나면 81의 t는, 지금 뭐야? ht는 뭐 81의 t는 뭐라고 그랬어요? 10 곱하기 ht의 제곱 빼기 3분의 1의 ht의 3승인데, 우리가 지금 ht는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9일 때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다가 다 ht 이거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9 곱하기 9, 9의 3승. 아, 여기 9의 제곱인가요? 네, 9의 제곱. 네, 이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t는 뭐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 풀면 뭐 t는 7 나옵니다. 그래서 t는 7 넣습니다. 그래서 1-1의 답은 이제 7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1을 풀었으면 1-2는 HTT가 9일 때 H의 미분을 구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구하는 거 하니, 염두에 우리가 위에서 여기 두 개가, 요두 81파이T와 네, 여기 있는 거죠. 요두 개가 똑같은 VT를 네,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다 봤죠. 그래서 1-2는 네, 그런 거죠. 81 파이의 t 이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파이 곱하기 10의 ht의 제곱 빼기 3분의 1의 ht의 제곱. 네,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다고 여기서 지금 다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 양변을 이제 뭐 미분하면 양변에다 ddt라는 거죠. 네, 양변에 중요한 게 이거죠.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니? 네, 양변에 똑같은 양변에 ddt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변을 보면 이제 좌변 여기 있는 여기다가 ddt를 하면 뭐가 되죠? 81의 파이. 우변은 뭐가 되죠? 근데 미분하니까 뭐 여기 있는 거 미분하는 거죠? 근데 ht의 미분, 바로 미분부터 하니까 뭐 파이 곱하기 10의 ht의 뭐두배 곱하기 ht의 미분. 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고 있는 거죠. 2 곱하기 ht의, 아, 이거 제가 3승이었나요? 잘못 썼네. 네, 3승이네. 3 곱하기 ht의 제곱 곱하기 ht의 미분. 네,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음과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ht의 미분은 뭐죠? 뭐 81분의 81을 뭘로 나눠주는 거니? 네, 20의 ht 빼기 네, 3분의 3 없어지고 ht의 제곱.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얼마라고 했어요? ht가 9. ht는 9, 이제 조건은 그거죠. 네, ht는 9, t는 얼마? 사실 위에서 아까 t는 7이라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t는 필요 없네요. 어쨌거나 ht 9를 대입하면 네, 그래서 h 미분의
뭐 사실은 7이죠. 뭐 어쨌거나 뭐 t는 81분의 20 곱하기 9 100이 9의 3승. 네, 9 대입한 겁니다. HT 있고 9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뭐 11분의 9가 나오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1-2번 문항을 이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 요 이제 3번 문항은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3번 문항은 네, 보여준 것처럼 이계도함수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 이계도함수와 네, 이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1-3은 그래서 뭐 h의 미분은 이제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at 뭐 사실은 y가 h에 대한 함수니까 y equal ht니까 뭐 네, dt에 네, 얘는 dy dt 네. 요거 어디에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거죠. 그래서 얘는 dt를 81분의 20, h 있고 y, 뭐, y로 씁시다. ht로 적어도 괜찮고, h로 적어도 좋고, 네, 뭐, y로 적어도 괜찮고. 근데 이거 바로 이용 못하니까, 다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dy/dt를 곱해주고 이렇게 뭐 h를 뭐 써도 되고. 자, 그래서 네, 이게 뭐 나오죠? 요거 미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잘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여러분들이 뭐 미분을 해봤을 테니까 계산을 하면 네, 마이너스 81에 네, 20 곱하기 100이 2y, 그 다음에 20 y 빼기 y의 제곱 빼치고 이와 같이 됐죠. 네, 목의 미분이죠. 네, 그래서 먼저 뭐 분모의 제곱, 아 그럼 뭐 2분의 1승이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합성함수의 미분, 요거 미분해 가지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dy/dt는 어디 있죠? 네, dy/dt, h 미분이 그거죠. dy/dt, 뭐 dy/dt 그냥 적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계산하는 걸 했어요. 네, 그렇죠? ht가 9일 때, ht가 9일 때 위에서 네, ht의 미분은 11분의 9라는 거 얻었습니다. 여기 위에 네. 그래서 어디를 한다고요? 요거 얼마? 11분의 9.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할 거는 네, 그렇죠. 어디다가 대입합니까? 대입은 네, ht equal 9. 그러니까 y equal 9로 대입하는 거죠. 네, y equal 9를 대입한 건 다 뭐 y equal 9, y equal 9 뭐 그거 다 대입하고 나면 y equal 9, y equal 9, 뭐 y equal 9를 대입하고 있는 거죠. 뭐 어쨌거나 이거 대입하고 나면 여기도 y equal 9, 여기 y equal 9. 그래서 네, 계산된 값은 네, 마이너스 81, 20 곱하기 298, 그 다음에 20 곱하기 900이 9의 제곱에 제곱 네, y 9를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y 9일 때 값이 아까 2번에서 11-9라는 거 구했습니다. 11분의 9라는 거 구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남는 값은 마이너스 1331분의 18이 여러분들의 단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이계도함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요거는 뭐 당연히 네, dty에 dtdy 네, 이와 같이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근데 dtdy는 어디서 구했죠? 네, 역함수의 미분법 또는 뭐 역함수의 미분법 dy/dt분의 1. 네, dy/dt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구한 거죠. 여기 있는 거. 이게 dy/dt죠. 사실은 이게 dy/dt입니다. y가 h 미분이었고, 아, y가 h였고
당연히 dy dt는 h 다시 h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요거구나. 네, 여기 있죠. dy dt. 자,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뭐 20y 빼기 y의 제곱 80. 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는 dy의 20의 y 빼기 y의 제곱 81. 뭐 얘는 이제 계산 뭐 쉽게 되네요. 그러면 81의 분의 분자 2분하면 뭐20 빼기 2y. 자, 역시 우리는 계산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y는 9에서 계산하고 있죠? 어디서? y는 9. 그래서 y는 9값 대. 네.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20 빼기 2 곱하기 9. 네. 81. 뭐 쉽게 81분의 2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2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네, 2번 문항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 다음 같은 이제 매개식으로 주어져 있는 곡선이 있는 거죠. t는 0보다 크다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죠. 이 매개식을 보면 x는 6t 제곱 더하기 2차식 형식이니까 뭐 항상 t가 0이면 증가하는 꼴입니다. y는 t의 3승 빼기 12t. 그래서 뭐 t의 뭐 3승 빼기 12t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럼 이쪽을 이제 t축이라고 요 축을 y축이라고 하면 뭐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의 12t가 됩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는 한동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x축은 t가 증가하면 항상 증가하고 y는 뭐 한동안은 음수예요. 음수에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여기 이제 10이 루트 10이죠. 이게 루트 10입니다. 루트 12에서 까지 증가. 뭐 적당히 뭐 이쪽에서는 거의 이제 루트 이쪽이 이제 t 콜 루트 12 때가 이제 y 값이 0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곡선 위에서 1,0, 1,0은 당연히 여기다가 t 이퀄 0 대입한 거죠. 이거는 여기가 t 이퀄 0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점 p까지의 거리, 뭐 어떤지는 뭐 여기서 p까지의 거리가 요 거리가 13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2-1번 소문항은 곡선 c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최소인 점의 점 을 q라 할때 q좌표를 구해주어라.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y좌표가 가장 작아지는 요 q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이제 dy dx가 여기서 이제 뭐죠? 요, 네, 그렇죠. 요 점에서 y좌표가 최소니까 뭐 접선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기울기가 0. 네,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dydx 미분 값이죠. 그 값이 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dydx가 0 되는 푸는 거죠. dydx 이퀄 0. 여러분들은 dydx 이퀄 0을 푸는 거예요. 네, 이걸 풀기 위해서 뭐 dydx를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구해야 되는데 얘는 매개식으로 주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바로 미분이 안 되니까 dy dt를 dx dt로 나누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구하면 t 제곱 빼기 4t죠.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요 네, 요 매개식을 사용해서 네, 매개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매개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네, t 제곱 빼기 4t, 그다음에 4t 분모는 4t. 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를 0을 푸는 거죠. t가 0일 때 당연히
0은 어디서 생깁니까? t가 2일 때 생깁니다. t가 2일 때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0, 이제 t 2일 때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뭐 근데 뭐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최소가 되는 q를 찾아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dy dx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모양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t가 0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dy dx는 양수. 아, 음수인가요? 네, 음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음수. t가 2보다 클 때는 dy dx는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표그리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x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이게 t가 2일 때죠. 뭐 네. t를 중심으로 할까요? t를 중심으로 0 따따따 2 따따따. 자, 여기서 dy dx 네, 여기 음수 0 양수. 그 다음에 그럼 y는 자, y가 그러니까 dy dx가 음수면 네, 여기서는 감소. 그 다음에 dy dx가 양수면 증가. 네, 그래서 t equal 2일 때 y는 최소가 되는 거죠. t가 2일 때 y는 최소. 네, 그래서 Q의 좌표는 t equal 2일 때의 값들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뭐 X 값, 뭐 여기 주어져 있죠. 여기에 Y는 6t제곱. 6t제곱 더하기 1, 또 Y는 t3 빼기 12t. 그래서 t equal 2일 때 그 값들을 넣으면 뭐 6 곱하기 2는 4, t제곱 더하기 1. 이게 X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뭐 8 빼기 12 곱하기 2. 그래서 네, 계산해 주고 나면 네, 이건 얼마? 13. 네? 응? 아, 25구나. 네, 64. 왜 13이 25? 네, 이거는 네, 마이너스 16. 그래서 Q의 좌표는 25,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게 네, 1번 문항은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보도록 하죠. 2번 문항은 점 P에서 곡선 C에 접하는 직선은 L1, 그 L1을 찾으라는 거죠. 자, P는 뭐였어요? 요 P는 네, 위에 있듯이 1,0부터의 거리가 13인 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접선의 방정식은 Q점에서, P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뭐 두 가지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거 두 가지예요. 네, P점의 좌표와 네, 요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P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요 거리가 13이 되는 T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풀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곡선의 길이가 13이고 이게 L이었어요. 근데 요점에서 요점까지의 곡선의 길이의 공식은 뭐죠? 네, t 이퀄 0부터 t 뭐 그 점에 a라고 정은 하면 a는 뭐 네,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dt.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곡선의 길이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x 주어져 있고 t의 함수, y도 t의 함수를 여기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대입하면 0에서 a까지 루트에 x를 t로 미분하면 12t, 12t의 제곱 더하기 y를 t로 미분하면 3t 제곱 빼기 12. 네, 요거의 제곱. 네, 정리해서 네, 여러분들이 구하면 네, 얘는 T3승 더하기 12T가 됩니다. 대입하는 거죠. T equal 0일 때와 T equal A일 때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A 3승 더하기 12의 A. 네, 요게 나옵니다. A 3승 더하기 12의 B. 자,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3을 풀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 13 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A는 얼마? 1. 뭐. 이대 양거를 사실은 뭐 암선으로 얻을 수도 있네요. 끝이면 네. 그죠? 네. 만약 이걸 암선을 못 얻겠으면 풀어야죠. 뭐. A 3승 더하기 12의 A 빼기 뭐 얼마? 13. 네, 이게 0이죠? 인수분해하죠. A 빼기 1.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뭐 쓰죠? 이제 초득제법 쓰면 뭐 1, 0, 12, 마이너스 13, 1, 13, 13, 0.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3. 네.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왜?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우리는 A 이퀄 1 얻고, 그럼 요 점에서의 결국은 T가 1인 점이죠. T가 1인 점. 그래서 P의 좌표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7,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피의 좌표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뭐죠? 네,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dy dx의 뭐 t 이퀄 1일 때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dy dx는 사실은 위에서 다 구해놨네요. 벌써 이미. 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에 있습니다. t제곱 빼기 4t. 이미 다 계산은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t 이퀄 1 대입하는 거죠.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므로 L1의 방정식은 네, y는 길이가 4분의 3, 지나는 점은 7, 마이너스 11. 또는 얘하고 똑같은 식이 뭐죠? 네, 뭐 적당히 넘겨서 정리해주면 3x 더하기 4y 더하기 23은 0.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이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L1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소문화 3번은 뭐 상황이 복잡하긴 하는데 뭐 별로 이제 뭐 상황은 뭔가니? 네, 상황은 이겁니다. 상황은 L1과 X축의 교점은 A. 이게 지금 L1 구했었죠? 그 교점은 A로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요 Q. Q는 뭐였던 거니? 뭐 Y가 위에 A, 뭐 2-1번에서 Y 좌표가 최소인 점, Q점 위를 구했어요. Q점 뭐였어요? 네, 25, 16이었죠? Q점을 지나는 직선 L2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L1과의 교점과 X축과의 교점을 각각 B하고 D로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되도록 이제 이 L2를 잡았는 거 아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A, B와 A, D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라가 이제 우리의 이제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 일단 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 일단 L2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사용하는 거니? 네,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와 같이 여기에 수선을 내립니다. L2. 요거는 이제 H라고 두죠. 그래서 2-3. 그래서 H는 A에서 L2에 내리 수선해봐.
그러면 요 AH 위에 있는 성분 AH 위에 점을 X,Y라고 두죠. 이 점을 X,Y라고 뒀어요. 그럼 우리가 네, 여기 위에 있는 점이죠. 임의의 점. 이걸 X,Y라고 둔 거죠. 이 점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점은 네, 여러분들이 뭐, 수선의 반, 요 길이와, 네, 요 길이. 수선의 반, 요 길이 갔다가, 뭐, 성질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 점과, x,y와, a, 그러니까 l2 사이의 거리. 이거는 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L2는 위에 서 구했죠. 여기 있는 요겁니다. L2 따라서 이 거리는 어떻게 있는 거네? 네. 절대값 3x 더하기 4y 더하기 23 분의 네.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게 요 점은 x,y와 L2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또 x,y와 어느 축 다른 면은 삼각형의 다른 면은 이 x축이었던 거죠. 네. x축의 거리. 요거는 뭐 이건 쉽게 구하나요? 결국 뭐예요? 요 y죠. 요 y 값이 바로 그 거리죠. 사실 y의 절대값. y가 음수니까 뭐 거리는 양수 넣어야 되죠. y의 절대값.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뭐 같은 거니까 이거를 연립을 하면 이거 되는 거죠. 20, 그러니까 루트 25니까 5네요. 5분의 3x 더하기 4y 더하기 23의 절대값. equal y의 절대값. 이거 풀면, 네. 정리하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3x 빼기 y 더하기 23 equal 0. 뭐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식이 두 개가 나올 거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3x 더하기 9y 더하기 23은 0. 자, 이거 두개 중에 명백하게 우리는 뭐예요? 뭐 Q는 지금 뭐예요? Y좌표가 음수라고 얘기했었죠. 요점이니까 Y좌표가 음수.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러니까 어느 사사분면에 있는 거죠? 당연히 요점 H의 좌표가 음수, 그러니까 H는 사사분면에 있다는 거 알고, 뭐 그래서 H가 사사분면에 있으니까. 따라서 AH의 기울기는 성분 AH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기울기는 그래서 잠깐 뭐 AH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지금 요 구한 것이 바로 성분 AH의 방정식인데. 이두개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되는 거 아니? 네, y에 대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걸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이건 아니고, 네,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H의 방정식은 3x 더하기 9y 더하기 23이고요. 이거 L2 AH와 수직하죠? 네, 그렇게 된다고 염두에 두었습니다. 네, 요 수선의 발과 뭐, 밑변은 당연히 수직합니다. 이건 직각입니다. 수직한 직각. 그래서 L2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네, 기울기는 요 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L2의 기울기는 3이 나오는 거네요. 자, 그래서 뭐 L2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뭐가 알았죠? L2는 기울기가 3이고 어느 점을 지난다 했어요? Q점을 지난다 했죠? Q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Q점의 좌표는 25, 마이너스 16. 따라서 L2의 식은 기울기가 3이고 어느 점을 지나는 거 아닌 25,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3 직선의 방정식 구했고 다시 이거를 뭐 동일하게 식을 다시 적어주면 넘겨서 다시 적어주면 3x 빼기 y 빼기 91은 0.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먼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따라서 D의 좌표를 구해보면 y가 0인 좌표죠. D의 좌표는 D의 좌표는 y 0 대입하면 네, 3분의 91, 0이 나오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해서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 분항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L2의 L2죠. 우리가 L2의 기울기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뭘 찾는다는 건 이와 같이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H로 하면 AH의 기울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수직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네. 요 각을 세타라고 둡니다. 그럼 여기 AH의 각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는 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별에는 다음과 같이 두는 거죠. 세타는 각 뭐 B, A, D 를 둔데 이거 편의상 음수라고 둘게요. 이제 왜 음수라고 두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축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L1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얘를 요만큼 음수로 세타로 놨어요. 그러면 여기 요만큼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같이 가면 네, 요 각이죠? 얘를 갖다 세타 다시라고 둘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탄젠트의 세타 다시. 네, 얘가 바로 L1의 기울기. 위에서 L1의 기울기 얼마나 구웠었죠? L1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L1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아까 봤듯이 세타 대시한 거는 세타 1 더하기 파이만큼 더해준 값이죠. 자, 그럼 얘가 탄젠트 세타 1 얘가 파워 세타 1이 세타였죠. 지금 우리가 세타라고 든 거죠. 네. 세타의 각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음수를 둔 겁니다. 이 양수로 두면 얘가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치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세타의 값을 음수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 놓고 나면 푸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 2배가 공식 쓰면 2배 탄젠트 2분의 세타 1 빼기 탄젠트의 제곱이 2분의 세타 네 이게 지금 4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탄젠트의 2분의 세타 이걸 갖다 x로 둘까요?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1 빼기 x의 제곱.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 8x에서 뭐 이렇게 되면 3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3 이퀄 0. 이와 같이 정리되나요? 그래서 네, 정리하면 3x 빼기 3 x 빼기 1 이퀄 0. 아, 거꾸로네요. 네. 그래서 x는 다시 얘기해서 탄젠트의 2분의 세타는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네. 여기가 플러스. x는 얼마네?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x는 그 탄젠트 2분의 3은 2분의 세타는 3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역시 세타가 2분의 0보다 작으니까 뭐 탄젠트의 2분의 세타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세타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네, 예, 0보다 작고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0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네, 그게 이제 뭐 AH의 기울기죠. 이거 M1이 네, 탄젠트 2분의 세타.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세타가 음수기 때문에 이 각이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죠? 직선 L, AH의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네,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L2의 기울기 M2는 M1하고 곱해서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니까 L2의 기울기는 3이 되는 거죠. 네. 뭐. 그 다음 부분부터는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L2의 이제 방정식을 구하고 T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2번 문항의 이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근데 3번 문항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fx는 2차 함수가 첫 번째, gx는 fx 합성 f로 주어져 있고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하는 거죠. 첫 번째는 k가 음수돼서 fk는 f'k도 0, fk도 0, f'k도 0. 그 다음에 gx는 그 값을 하나만 갖는다. 그 다음에 g의 약 사이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있다. g-1이 g0보다 작거나 작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3-1번 소문항은 함수 yfx가 위로 블록한지 아니면 아래로 블록한지 조사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건 무엇인 거니, 이게 함수에 대한 조건을 막 숨겨놓은 거예요. 막 감추고 돌리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적어놓고 해가지고 다 숨겨놓은 거죠. 첫 번째는 이제 fx는 2차 함수고, 근데 fk도 0, f의 미분k도 0. 이 얘기는 무엇인 거니, fx가 2차 함수인데 k가, x의 k가 중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fk도 0, f의 미분k도 0이라는 거는 fx가 중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고, 뭐 2차항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a라고 적으면 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는 f 합성 fx 따라서 f 합성 그 다음에 fx는 ax 빼기 k의 제곱에
F에 대입을 하고 다시 이걸 F에 대입하면 A 빼기 A의 X 빼기 K의 제곱 빼기 K의 제곱 이와 같이 뜨는 이제 4차 함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따서 이제 가번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함수의 g까지 구한 거예요. 근데 나번 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fx는 극값 아니다. 하나만 갖는다. 다시 얘기해서 극값이라는 건 뭡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점이죠. 그 미분, 그러니까 g를 미분에서 0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 프라임 x를 일단 해보죠. g 프라임 x를 해보면 뭐 이거 미분해보면 뭐 그냥 기계적으로 미분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미분하면 네, 두 배 a a의 x 빼기 k의 제곱 빼기 k 그 다음에 뭐 다시 안에 거에 미분 2a가 남고 그래서 4a 제곱이 되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4a 그 다음에 x 빼기 k 네,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이 안에 거를 보죠. 이 안에 거 적으면 정리하면 a의 뭐 x의 제곱 빼기 되죠? 아 ax 제곱 요 안에 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a의 x 제곱 빼기 2akx 더하기 ak 제곱 빼기 k로 주어집니다. 자, g'x의 근이 하나밖에 없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의 근은 없어야 됩니다. 이 2차 시의 근이 없어야 돼요. 자, 이 2차 시의 근이 없기 위해서 조건은 뭐예요? 이 2차 시의 근이 없으려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얘다 갖고 뭐 어디다 줄 거예요? h, x 나왔으니까 뭐 얘를 뭐 f, g, h, i, j, k, l 뭐 lx라고 둘까요? lx를 요 2차식이라고 두고 얘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자 판별식은 a제곱 빼기 k제곱 빼기 a 곱하기 a의 k제곱 빼기 k 네, 얘 정리하면 잘 정리가 돼서 a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근이 없고 근은 어디서만 나온다. x 이퀄 k밖에 없다. 그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 조건에 의해서 네, 우리는 나번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근데 k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a는 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어떤 모양인고 하니 네, a 곱하기 x 빼기 k의 제곱. 그런데 a가 양수. 뭐 당연히 네, x 제곱 k를 중심으로 네, 여기가 x 제곱 k죠. 네, 여기서 x 제곱 k를 중심으로 k에서 중근이고 a가 양수니까 네, 이와 같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2차식. 따라서 어떤 볼? 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네, 정답은 이거죠. 네, 이와 같이 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는 3-2번을 보도록 하죠. 3-2번은 이제 이 gx의 계량을 그리는 이제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gx를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가 조건과 나 조건은 이미 3-1번을 구하는데 사용한 조건들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조건들이 아직 이제 뭐 다 조건만 사용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써야 됩니다. 3-2번을 보죠. 그래서 g 더블 프라임이 양수인 구간 뭐 gx 위에서 구했으니까 gx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gx. 그래서 gx는 네.
3-2번을 보면 gx는 뭐 g 프라임 x 뭐 gx g 프라임 x 를 구했어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g 프라임 x는 4의 a의 제곱 그다음에 a의 x의 제곱 빼기 2 a의 kx 더하기 a의 k의 제곱 빼기 k 곱하기 x 빼기 k. 네, 이와 같은 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3-1번 문제에서 a는 양수가 되고, 네,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 항상 양수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g의 더블 프라임을 구하죠. 계산이에요. gx 있으니까 g 더블 프라임 계산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뭐 3의 a의 x의 제곱 빼기 6의 a의 k의 x 더하기 뭐 3의 a의 k의 제곱 빼기 k. 네, 이와 같은 이제 값이 계산이 됩니다. 목의 미분이죠.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요 함수와 요 함수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는 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서 구하면 네,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가 양수라는 거 알고 있죠. a는 양수. 조건이 그거죠. a는 양수, k는 음수. 자, 그래서 네, 요 부분에 판별식 d를 구해보죠. 요 2차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뭐 사실은 뭐 4분의 d죠. 판별식을 구해보면 뭐 쫙 계산해서 뭐 3의 a의 k의 제곱 빼기 네, 3 곱하기 3의 a의 k의 제곱 빼기 k. 네, 잘 없어져서 뭐가 나옵니까? 3k 나옵니다. 네, 3의 k구나. 3의 k. 여기 3a죠 여기. 네. 3의 k 나옵니다. 자, 근데 뭐다? a는 양수, k는 음수. 그래서 이거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g 더블 프라임 x는 항상 양수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값 x에 대해서 네, 항상 이거 네, 양수입니다. 양수.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뭐 다음이죠. x 따따따 어디서 k에서 따따따 그러면 k에서 g 프라임 x는 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g 프라임이 그 앞에서는 뭐 요거 지금 a가 양수니까 다 양수, a가 양수니까 이거 다 양수였죠. 여기 판별식 d가 0 그렇게 돼도 지금 위에서 구한 거예요. 항상 양수. 그러니까 k를 중심으로 앞에서는 k의 왼쪽에서는 음수, k의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 양수. 자, g 더블 프라임. 이건 항상 다 양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의 모양은,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k가 음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x equal k가 이와 같이 주어질 거고, 요 이제 GK에서 사실은 이제 GK는 얼마죠? GK 대입하면 네, GK요. GX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위에 있죠. 저기 위에. 여기 GX. 여기다가 네, K 대입하면 여기 뭐 K 빼기 K는 0. 그다음에 여기서 제곱 K의 제곱 AK 제곱입니다. 이것도 양수죠. A가 양수니까. 그래서 뭐 함수의 모형은 네,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네, y equal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gx의 그래프.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뭐 a의 k의 양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꽤 복잡하게
어떻지만 본질적으로 4차 함수의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인 겁니다.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은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이게 도함수까지 구해서 증가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함수의 모양. 네. 그렇죠. 자,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는고 하니 3-2번 문항에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의 답 G 더블 프라임 2개 도함수 양수인 X의 범위는 모든 X 또 네.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4번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자, GX는 F의 X, 네, F를 두 번, 네. 네. 아, 합성한 거고, Fx는 뭐 A의 XK의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x는 X equal K에 대한 대칭이죠. 다시 얘기해서 F의 이게 대칭형 얘기가 무슨 얘긴거 아니? 다시 얘기해서 F의 X 더하기 K나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나 똑같다는 겁니다. K에 대해서 X 이거 K에 대해서 대칭형 얘기는 똑같이 그걸 합성한 거니까 G의 경우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X 더하기 K나 G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 G 역시 그러므로 G도 X equal K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뭐 GX의 그래프를 적으면 이와 같이 돼서 이 X equal K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또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조건은 뭐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GX의 그래프였던 거죠. G의 마이너스 1이 G0보다 작거나 작아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명백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뭐 0이죠? 요 거리, 차죠? X, 마이너스 1과 X 이퀄 K의 차. 랑 어느 차? 그러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 이 거리가 멀면 x k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g의 값은 더 큽니다. g의 값은 더 크죠. 그렇게 된다고 지금 위에서 다 보인 거예요. gx는 아래로 볼록이고 이와 같이 대칭이고 x k에서 따라서 마이너스 1과 0이 x k점에서 어느 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G0이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G0이 당연히 우리의 조건은 마이너스 1과 K의 거리 K와 마이너스 거리와 K1과 거리와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이거였던 거죠. 다 조건이 이거예요. G-1이 G0보다 작다. 이 얘기는 마이너스 1과 K의 거리와 0과 K의 거리 어느 쪽이 더 멀다는 거예요. K에서. 네, 이게 더 이와 같이 0점이 더 X 이퀄 0점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얘가 뭐 K 더하기 K 먼저 K 더하기 1의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절차 K 더하기 1이 예. 네. 의 절대값이 네, 요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 절대값은 뭐죠? 그냥 마이너스 K도 양수 나와야 되니까 네, 이와 같은 걸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다시 풀어 적으면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K와 네, 플러스 K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K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K는 음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K는 음수. K가 없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양수값 나와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이게 양수예요. K는 음수, 마이너스 K는 양수.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걸 풀어 적으면 네. 얘를 풀어 적으면 뭐죠? 얘를 풀어 적으면 결과적으로 뭐 이 왼쪽에 있는 등호는 필요 없는 등호고 부등식이고 이쪽의 부등식은 필요 없는 부등식이고 항상 삼입하니까 필요 없는 거죠. K하고 K 더하기 당연히 K 더하기 1이 더 큽니다. 이쪽 부등식만 필요한 거죠. 이쪽 부등식만. 그래서 네 그거는 이 K가 무엇보다 작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야 되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죠? 이퀄 네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3번은요 이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hx를 이와 같이 g를 두 번 합성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x에 대입한 걸로 정리했습니다. 자 양수 p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고 얘기했어요. 요건 계식을 이와 같이 되는 p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함수 hx가 어떤 모양인지를 잘 이제 두들겨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 먼저 이제 3-3번을 보면 뭐 당연히 h 네, x는 뭐라고 했어? g 합성 g의 마이너스 x. 그래서 h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얘가 g의 g k 이와 같이 된다고 했었죠. g의 g k가 될 거고 자, g k는 위에서 이제 g의 함수의 모양을 여기 그렸죠. 그래서 g k는 여기서 위치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이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여기서도 g의 마이너스 그럼 얘 양수 그러니까 요거 양수 gk 양수 다시 g에다가 양수값 대입하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 보면 양수값 대입하면 뭐 함수값은 g 양수값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수 네. 양수하는 거 합니다. h에다 마이너스 k 자 조건은 여러분들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k가 음수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양수입니다. 이거 양수예요. 그래서 h 마이너스 k에서 양수값을 이제 그러니까 h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k 값에서 h는 양수값을 가져요. 자, 또 여러분들 아는 거는 g는 뭐에 대해서 대칭? x 그 k에 대해서 대칭. 칭이 된다는 거는 이제 위에서 봤었죠. 자, 그러면 h의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k 더하기 뭐 x를 하면 자 그거는 이건 뭐가 돼요? g의 마이너스 x니까 뭐 k 빼기 x가 될 거고 g가 k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네 당연히 k 더하기 x로 될 거고 자 그래놓고 나면 얘는 h에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k 빼기 x가 되나요? 함수값 대입한 게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h는 그러니까 hx는 뭐 어디에 대한 대칭인가요? x equal 마이너스 k에 대한 대칭. 그다음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h의 모양을 지금 그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는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hk에서 양수값 h-k에서 양수값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h는 x-k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함수의 증감을 이제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h의 미분을 계산해보면
H는 뭐 G 합성 G 마이너스 X로 주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걔를 미분하면 G의 미분의 G의 마이너스 X 합성하면 미분이죠. 그다음에 안에 것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G의 미분의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X의 미분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잘 쓰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인 거 아니? 이거죠. G-X. 얘는 항상, G는 항상 뭐 양수 값을 가진다고 아까 봤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게 GX의 그래프였던 거죠. G의 함수 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양수. 그다음에 G가 양수에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네.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G는 뭐예요? G 증가함수죠, 이와 같이. 증가함수예요. 따라서 미분이 양수예요. 그래서 보면, G, 이제 바로 그거죠. G 미분 양수 값. 이게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가 양수니까, G 미분 G의 마이너스 X는 이거 양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뭐예요? 음수. 이거 음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의 부호만 알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는 K보다 크고 그다음에 G 미분 마이너스 X는 자, 위에서 이 G 함수는 x 이퀄 k를 중심으로 x 값이 k부터 잡을 때는 이와 같이 감소 함수,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 함수, 그거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가 k보다 크면 얘는 네, 양수, x가 뭐 k보다 크면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마이너스 x는 k보다 작고 g 미분의 마이너스 x는 K보다 작으니까 구분해서 음수. 당연히 X가 마이너스 K일 때는 G 미분의 마이너스가 K, G 미분의 K이죠. 뭐, X는 뭐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X는 예, 0입니다. 왜? 마이너스 X가 K니까 G 미분의. 그러니까 G 미분 K는 지금 0이죠. K에서 이와 같이 네, 뭐였어요, 이거? 네. 극값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K가. 그래서 극값이었던 거죠. 극값. 그래서 보면, X가 어디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K를 중심으로, 예. 그럼 G 미분 X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으면 플러스, 네, 이와 같이 되고, G 미분 X는 그와 같이 되면 H는 뭐죠? H는 네 G 미분 마이너스 X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이거 음수값 항상 음수값이라고 했었죠? 항상 음수예요. 음수를 곱한 거예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0 플러스. 자,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 마이너스 X 값을 중심으로 x 이퀄 마이너스 k 값이죠. x 이퀄 마이너스 k 값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는 감소, 그다음 마이너스 k보다 클 때는 증가. 네, 얘가 y 이퀄 네 h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 이퀄 h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죠. 뭐 어렵지 않죠. 네, 다뭐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예요? 요걸 만족하는 건 찾는 거죠. P를 찾는 거예요. 요 식을 만족하는 P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찾고 첫 번째 경우 P가 마이너스 K이면 P가 마이너스 K일 때 마이너스 K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0에서 P에서 HX, TX. 당연히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냥 여기죠? 네.
일단 네, 뭡니까? x²-k이죠? 자, 여기 p예요. 여기서의 적분 1항. 이게 p, 또 p. 그럼 여기는 뭐죠? 이 p죠. 여기는 p. 이 p까지의 요 적분 면적 두개 통일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적분이랑 P에서 EP까지의 HX의 적분 값은 동일하죠. 그래서 요 부등식 성립하고 있습니다. P 이퀄 K일 때 성립하고 있는, 아, 부등식이 한다. 등식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 필요했으면, 자, 보죠. 그러면 뭐 아까랑 보면, 여기가 x equal 마이너스 k. 자, 근데 p가 어디 있어요? 이쯤에 p가 있는 거죠. 이게 p죠. 요 면적. 여기서 면적,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내려가죠. 이제 EP까지 갔어요. 당연히 더 나가죠.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 함수의 그래프가 더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다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분의 0부터 p까지 hx dx와 p에서 ep까지 hx dx의 적분값에 비교하면 당연히 이게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죠? p가 마이너스 k보다 큰 경우죠. 이제 보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똑같은 얘기로, 이와 같이 되고, 여기가 x equal 마이너스 k. 근데 여러분들은 p가 더큰 거죠. 이쯤에 이제 p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영역과 그다음에 이 p만큼은 뭐저 끝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p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가 똑같으면 당연히 이쪽이 더 밑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더 밑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0부터 p까지 hx의 적분과 p부터 ep까지의 hx의 적분, 함수의 모양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등식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등식이 절대로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p는 마이너스 k 때, 마이너스 k일 때만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에서 봤듯이 K는 무엇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를 얻었죠. 2번에서 K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K는 2분의 1보다 K는 그쵸. 2번에서 K는 얻었죠. 2에서 K가 무엇보다 크다는 거예요. 2번에서 K는 2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얻었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얻는 거죠. 네, 결론. 3-3에서 구하는 거. 실수 p의 최소값. 뭐다. 2분의 1이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에 대한 해설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